허브웨슨 시의장이 윌셔 후보 부지의 타당성 조사를 명령하는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은 홈리스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내일 LA 통합교육부 학교들이 일제히 개학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은 준비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2만 2천 에이커를 태운 홀리 산불의 진화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오늘까지 52%가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타주에서 40대 남성이 경비행기를 몰고 자기 집으로 돌진해 숨졌습니다. 부부싸움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북 3차 정상회담이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